예, 안녕하세요. 아빠 도루님입니다. 여러분, DJI FPV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말할 것도 없이 화질은 정말 최고죠. 저도 이제 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거 비행해 보면서 와, 진짜 화질은 정말 갑이다. 예,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예. FPV계에서 시장을 이제 변화시킬 때가 됐다. DJI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21세기 이 시대에 아날로그 영상 수신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사실 디지털이어야죠. 이 정도 됐으면은. 말도 안 됩니다. 이 최첨단, 이 4차 산업에 속한, 드론인데, 어떻게, 씨, 아날로그를 쓰고 있냐고요, 지금도.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시스템 FPV를 사용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처음 FPV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그냥 DJI FPV를 하시라 라고 권해드립니다. 예,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도구를 싼 거 사고 뭐 싼 걸로 다 맞추면 당연히 비싸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취미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대로 하시려면은 고글 가격 뭐 패시악이나 뭐 이제 그 괜찮다고 싶은 뭐 고글 같은 거 사면은 뭐 50에서 뭐 80만원 그냥 깨지잖아요. 그쵸? 깨져요 그냥. 그리고 뭐 안경 낀 사람들은 뭐 디옵트 렌즈 따로 맞춰야 되고, 그죠? 안테나 수신기도 따로 사야 되고.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7-80만원이에요 그리고 저기 뭐야, 조종기 따로 사야 되잖아요. 걔도 그냥 타라니스 정도로 맞추거나 타라니스나 이제 그 T16으로 맞추면 뭐 20-30만원 깨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안테나 뭐 저기 뭐야 카메라, FPV 카메라나 뭐 영상 송신기 같은 거 사면은 그냥 뭐 10만원 깨지고 오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죠? 뭐 안테나 사고 뭐 그러면 다 그렇게 나가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하더라도 사실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 좀 오해인 것 같아. 가격적인 면에서도 사실 DJI FPV가 엄청 비싸다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이 취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DJI FPV 시스템이 이제 근데 화질 외에 좋은 점을 모르겠어요. 크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안경 끼고 고글을 쓸 수 있다는 점? 뭐 이 정도 장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화질 외에는 그렇게 장점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DJI FPV 시스템을 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까기 위한 게 아니라 기존 사용자 FPV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DJI FPV를 시스템을 옮기고 싶은데 디지털로 옮기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여러 단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좀 외면당하기 여전히 외면될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앞으로 이제 버전 2, 버전 3가 나올 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주관적인 거예요. 예. 하지만 제 주관적인 거 하더라도 많은 부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 그건 나하고는 좀 다른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이 좀 크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만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기존 FPV 시스템에 사용한 FPV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 FC에 이제 OSD가 달려 있잖아요. 예. OSD를 통해서 그 기체의 상태를 고글 화면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DJI FPV 시스템도 자기 자체의 OSD가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FC에서 전달해주는 이 여러가지 플라이트 컨트롤러에서 제공해주는 그 OSD 정보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선 하나만 따가지고 FC에서 보내주는 영상을 오버랩 해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게 기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볼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DJI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고글 화면 내에 FC의 OSD 정보를 오버랩 시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기능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FPV 하는데 이제 GPS 하나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GPS 정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위치가 어디 있고 또 얼마만큼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날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볼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좀 안 좋죠. 예. 그래서 OSD가 좀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어모듈이 너무 커. 예. 기체에 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큽니다. 그거는 사실 그 이제 FPV를 이제 레이싱 하는 사람이냐 프리스타일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고 또 프리스타일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비행 자체가 좋은 사람과 또 저처럼 이제 영상을 찍는 거를 좀 주로 여기는 사람하고 의견이 많이 갈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요, 에어모듈을 통해서 녹화하는 영상이 품질이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고프로 찍는 것도 좋진 않아요. 그거를 우리 같은 프리스타일러가 그 영상을 쓰는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녹화 기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해요. 예. 네. 그 녹화 기능만 없어지면은 두께가 작아질 것 같거든요. 발열량도 적고, 예.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 송수신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조종기 하고 조종기 수신기가 거기에 에어모듈에 내장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DJI FPV 시스템에 같이 딸려 있는 이 조종기가 엄청 좋냐? 물론 품질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에어모듈에 장착되어 있어서 얘만 사용하게끔 하는 거는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치 바지하고 팬티하고 붙이는 느낌. 왜 바지하고 팬티하고 붙이냐고요. 원래 따로 입는 건데 수신기와 영상 송신기는 따로 있어야 됩니다. 예,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같은 5.8GHz를 쓴다고 하더라도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바지하고 팬티하고 붙여? 예, 떼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는, 원래 조종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아니 깡그리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모듈은 그 수신 시스템이 빠져야 돼요. 그리고 안테나는 굳이 두 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상 송신을 위한 안테나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제가 볼 때 물론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두 개 있으니까 달기 얼마나 힘들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수신기 모듈만 없으면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바지하고 패티 붙이는 VTX하고 수신기 붙여놓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따로 모듈을 파든가 따로 모듈을 부착할 수 있다든가 쉽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초보자들도 쉽게 조립할 수 있고
녹색도 기존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상 송신 부분인데, 수신 송신인데, 왜 LHCP만 파냐고요? RHCP는 안 파나요? 예, 그 영상 송신 안테나를 보면요, 이제 그 송신에 대한 안테나 방향이 아래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있고 왼쪽으로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오른쪽이면 RHCP, 왼쪽이면 LHCP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LHCP밖에 안 지원해. 선택권이 없어. 그러면은 기존의 그 영상 송신 시스템 RHCP만 썼던 사람들은 다 버리라는 건가요? 안테나부터 싹?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택권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RHCP도 함께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카메라 있잖아요, FPV 카메라. 왜 렌즈 교체를 못하게끔 해놨죠? 완전히 거의 붙은 정도예요. 예, 뗄 수가 없어요. 떼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렌즈를 따로 파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불만이에요. 사실 FPV 하다 보면요, 렌즈 정말 잘 깨질 수 있어요. 예, 뭐 관광비행하면 안 깨지지만 하다못해 레이싱 하시는 분들은 렌즈 정말 잘 깨먹잖아요. 근데 거의 뭐 카메라 통째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카메라 싼 것도 아니에요.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왜 렌즈를 못 가게 했냐, 물론 이유야 있겠죠. 예, 뭐 초점을 잘 맞춰 놓은 거니까, 뭐 그냥 고정해놓으면 초점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이유도 있겠고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방수한 건가요? 방수인가? 방수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 방수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방수로 했다고 그러면 좀 물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에어 모듈 그 모듈까지 다 방수했다면은 제가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렌즈를 그렇게 교체할 수 없게끔 했는지 당체 이해가 안 됩니다. 렌즈 교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렌즈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얘기인데, 시야각이 너무 좁아요. 예, 시야각이 너무 좁습니다. 그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예, 자기가 이제 그 FPV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시야각이라든가 그 색감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좀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천천히 비행하는 기체의 경우에는 시야각이 좁아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약간 속도가 나고 특히 프리스타일 같은 거는 이제 좀 시야각이 좀 넓은 게 좋거든요. 예. 근데 시야각이 너무 좁다 보니까 비행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나. 레이싱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레이싱 경험은 없어서. 근데 이제 프리스타일 할 때는 좀 더 광각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게 보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너무 시야각이 좁아요. 렌즈를 여러 개의 타입을 적용해 주든가.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아닌데. 예, 너무 그 하나의 렌즈로 다 해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그 렌즈와 호환성을 가지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뭐 돈 많이 드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시야각을 가진 렌즈를 이제 준비해 뒀으면 좋겠고, 그것도 따로 팔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또 제 의견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아쉬운 점은 고글에 HDMI 포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HDMI가 이제 외부로 영상을 이제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HDMI를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이제 사실 활용도가 엄청 많잖아요. HDMI를 하게 되면 외부로 영상을 뺄 수 있다면
근데 그 HDMI를 왜 안 넣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고분을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예. 그게 엄청난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 HDMI 정도는 빼놔줬으면은 활용 가치가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이것 때문에 안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이게 너무 아쉽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고글이 크잖아요. 박스형 고글로. 근데 안테나가 4개 있거든요. 수신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4개를 했는데 사실 이거 되게 불편해요. 예, 어디다가 이렇게 가방에다 쌓기에도 큰 편이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쌓으려면은 안테나를 분리해야 됩니다. 4개 다.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사실 수신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멋은 있지만 기존의 이제 고글 수신기처럼 지향성과 양방향성의 안테나를 달고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좀 멋있게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불편해요. 네 개 다 끼고 나가 네 개 다 빼고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그 불편한 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발열이 그렇게 심하답니다. 네. 물론 그 영상 신호를 이제 아주 빠르게 인코딩 디코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발열이 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너무 발열이 심하면은 그럼 좀 의심이 가죠. 이거 전자제품인데 이거 견디나? 예, 비행할 때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발열 자체가 너무 심해서 좀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기체에다가 전원을 넣으면은 이제 출력이 너무 세면요 발열이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기체 아밍을 걸었을 때 예, 아밍이 처음에 전원을 넣을 때는 이제 출력을 좀 낮게 하고 아밍이 걸렸을 때에 출력을 높여주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발열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 생각이기도 한데 어차피 조종기를 팔 거라면은 아 왜 그 조종기를 시뮬을 못해요. 시뮬레이션. 다른 조종기들은 다 이제 PC하고 연결해서 시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조종기 시뮬을 못해요. 말이 돼요? 시뮬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 기능이 그렇게 힘든 기능이 아닌데 시뮬을 지원할 수 있는 포트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네, 이 정도로 그 DJI FPV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장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너 좀 잘못된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잘못된 지식이라고 판단되는 게 보이시면 댓글로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는 건 그래요. DJI가 이 시장을 선점하든 말든 전 상관없습니다. 선점해서 저 같은 사람이 즐길 수만 있으면은 뭐 상관없어요. 예, 돈 많이 버세요. 상관없는데 적어도 기존 FPV 그 즐기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은 그냥 너무 욕심을 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지하고 팬티하고 합친 거? 왜 합쳐? 합치면 안 돼. 예, 그건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드론 자체를 그냥 아예 팔든가. 완전한 드론을. 그리고 부품들을 다 모듈화 시키든가. 예, 그래서 고장나면 그냥 고치게끔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FPV 드론은 이제 견적이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모듈별로 팔아야 돼요. 네.
아니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만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앞서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듈은 모듈대로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전 DJI가 이번 디지털 FPV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시장 진입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쉬운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버전 2, 버전 3가 나올 거라고도 기대합니다.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DJI 디지털 시스템을 정말 즐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속내는 좀 팩샷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자세야. 예, 고글도 너무 비싼데다가 지금까지 시장을 그렇게 점유해놓고는 디지털도 안 만들다니 말이 돼요?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거지. 회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팩샷도 발전해서 언론 디지털 시장을 점유해야죠. 예,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DJ한테 뒤통수 한 대 맞죠. 그래서 좀 잘해서 저 같은 FPV를 즐기는 사람들이 다양한 디지털 환경성에서 선택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선의 경쟁했으면 좋겠고요. 아빠 드론, 아빠 FPV였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안전 비행 꼭 하시고요. 예. 그리고 기체 전원 넣기 전에 고글 화면부터 무조건 보시고. 왜 그런지 아시죠? 네. 그럼 즐거운 주말,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드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